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숙제 참석이 아닌 지금 에이바 학생에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힘을 쏟아줄까 하는데 전체를 보죠. 설마 따로 여냐? 아니지. 다행입니다. 얘는 왜 같이 울죠? 대단한데? 무튼 이게 CSV 파일인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런 좀 그래요. 정리하지. 자, 요거는 색깔이 안 보여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파란색, 빨간색이 안 나와 있죠, 아예. 아마도 마스라고 그냥 외우면 될것 같긴 한데 뭔지 몰라요, 저도. 저걸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거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까지 해줬더라? 이거 여기까지 해줬어요. 여기 밑에까지 오브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종이로 나와 있는 것들만 좀더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걸 그냥 해석으로만 할게 아니라 애초에 다 갖고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에이바 학생 최근 거 3일장가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다 추가를 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저걸 지금 저것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보면서 얘기하죠. if 구문이라는 거는 가주어 뭐 진주어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의미상이네 뭐네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예를 보고 예를 맞출 수 있다잖아요. 근데 반대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두 개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편성을 할 건데, 이거를 it's 이거 내가 다 쳐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It's necessary to take a break regularly. 필요하다보다는 필수적이다. necessary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It's necessary to take a break regularly. 아, 지금도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까? 안 하네. 마이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은 안 하기 시작한다. 오케이.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나중에 이거 안 할게요. 녹음 안 하고 이따가 아마도 AwesomeTTS나 뭐 이런 거 써서 기계음으로 다 녹음을 할것 같은데, 일단 그때까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It will be helpful to read the book. It is a dream of mine to fly an airplane. It'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It'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It is safe to drink this water. Is it safe to drink this water? .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할게 있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할게 아니었지? 이게 아니지. 잘못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다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넣은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다음 it to 구문을 다음 문장의 주어를 to 부정사로 붙이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저거를 해석할 순 있겠잖아. 아무래도 없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장을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돼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o predict the future is impossible 이런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다음 문장을 it to 구문으로 고치시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두 개가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쭉갈 건데, 이게 아니지.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고, 그렇게 해서 해석은 이거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근데 해석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선생님이 써준 거 아닌가? To fly an airplane is a dream of mine.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가보죠. 하나씩.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아니잖아. 이거죠. 그래서 답은 to read the book will be helpful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문장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to take a break regularly is necessary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구성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양쪽을 전부 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얘는 또한 이렇게 돼야 되고, is to drink this water safe 이렇게 돼야겠죠? 네, 요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 편성을 해봤고, 그다음에 내가 봐야 될건 어디였지? 이거죠. 요 부분은 끝났고, 다음은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답만 체크하고 그냥 빈칸 뚫기로 해줄게요.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It is fun to watch the Olympic Games. It is hard to watch a big dog. It is 물음표 하나도 없네. It is dangerous to drive at night. 이거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 넣을 거고, 골라서 다음 말을 예시와 같이 쓰시오. 그래서 얘 또한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각각 다른 걸로 넣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빈칸 뚫기로 가도 됩니다. 여기로 가서 카드 방식을 그림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림이 여기 있구나. 됐죠? 그래서 칼일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보면 바로 그냥 팍팍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가리는 걸로 할까? 다 가리는 걸로 할까? 하나만 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본인이 귀찮아서 안할 거야. 다 외우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 이건 어때? It is easy to cook camping food. It is boring to fishing in the lake. It is fun to swim in the lake. 돼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맞으니까 이것 또한 갖다 그대로 그림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 가릴 부분은 이거죠, 그냥 단순히. 근데 얘가 왜 나와 있지? Set up tent alone. 아, 그렇구나.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가려야겠지. 됐고요. 그 다음 얘는 뭐야? 경험이나 뭐 이런 건 아예 안 했죠, 그죠? 할 필요가 딱히 없어서. The best new thing, rather lived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라고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하지? 교과서 그냥 본문 내용이잖아, 이거. 이거는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예요. 그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영어 문장을 맞출 수 있다가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문제로 나올 때그 영어 문장을 해석해 낼수 있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틀린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굳이 교과서 외우기의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영어 본문을 외우는 게 맞다.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면 돼요. 이걸 엄청나게 막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여러 번 보면서 하루하루 장기 기억으로 밀어내면 돼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본인 걸로. 이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실력은 있어요. 요 정도는 당연히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점몇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딱히 막 틀리는 게 점수가 떨어지는 게막뭘할줄 아는 능력치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여긴 안 썼네. 왜안 썼어? 이거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아마도? 끝났을 텐데 왜안 썼지? 한참 지난 건데 왜안 했어?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걸 쓰자. 한글 써지나 모르겠네. 안 써져. 써지네. 라다와 조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새로운 것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들은 이것에 대해 밤새 생각하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그들의 비밀이었다. 다음 날, 라다의
가족은 우주선에 탔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야?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 근데 이거 두 개가 문장이 이어진 거구나. 그들이 보고 하게 될 것인데, 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신났다. 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빠져서 보충을 해줬는데, 무튼 그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장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 영상을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 추가하는 거는 시간 16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그만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숙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어디까지 했어? 요만큼 남았네.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 다음엔 아예 거의 없네. 이렇게 뭘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이런 게 시험지 있었나 전에? 전에 걸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볼까? 아니야. 영상 말고 영상 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볼 건데. 여기에서 보자. 25분 걸렸어요. 슬슬 이제 시험 문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 지금 아이가 배우길 원하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슬슬 나오네.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어? 됐어요. 요 정도면 됐고. 글쎄, 또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 아직 뭐 대단한 게 나온 건 없는데, 여기 반짝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25분 정도 했고, 새로운 카드가 30개였죠. 그렇게 해서 다음 날로 편성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아마도 내일 영상, 내일 숙제 제출된 걸 봐야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다른 시험 공부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시간 아끼고, 그쪽에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